상승의 종아 울려라 스타 골든벨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호영 대표, 이수복 대표와 함께 할 텐데요. 이번 시간 과연 골든벨이 울릴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죠. 바로 대명 에너지입니다. 이번 주 불안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이 대명 에너지는 신고가 행진을 펼치면서 급등세를 연출했는데요. 이 김호영 대표님께서 계속해서 주목했던 종목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탄소 중립 정책과 유럽의 에너지 안보 문제로 신재생 에너지 섹터가 강세를 보이면서 대명 에너지도 동반 상승을 보였는데요. 대명 에너지는 풍력 발전 민간 사업자 1위 기업입니다. 이런 이유로 상반기에도 대명 에너지를 핵심주로 추천드린 적이 있고요. 지난 방송 때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섹터를 다룰 때 핵심 수혜주로 대명 에너지를 꼽아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발트해와 인접한 8개국이 해상 풍력 에너지 확대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고 발표를 하면서 유럽 풍력 발전에 대한 기대가 극대화되면서 대명 에너지는 추가 상승을 보였고요. 지금 신고가 행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명 에너지가 계속해서 뜨거운 상승 랠리를 이어갈까요? 울려라 골든벨. 골든벨이 울렸습니다. 이유 들어볼까요? 네. 대명에너지는 풍력과 태양광 사업을 전 단계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유럽의 8개국에서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량을 7배 늘리기로 합의하면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네옴시티 테마에도 포함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에너지 산업의 판도가 신재생 에너지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하락장에서도 관련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도 많아서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도 늦지 않았다, 두 분이 생각하는 최선호주가 있을까요? 워낙 넓은 섹터이기 때문에 다양한 종목이 있는데요. 저는 S에너지를 보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태양광 모듈을 생산을 시작한 대표적인 태양광 관련주인데요. 지금은 유럽발 신재생에너지 붐이 일고 있지만 최근엔 삼성물산이 8천억 규모의 카타르 태양광 산업을 수주했는데요. 이렇게 세계 각지에서도 붐이 일어날 겁니다. S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삼성물산이 제3자 배정을 통해서 투자한 기업이고요. 지난 2010년엔 중동시장 진출을 위해서 사막용 태양전지 모듈을 개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에도 관여가 되어 있는데요. 네옴시티에서 태양광 파트너를 찾고 있는데 S에너지도 그 후보군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수복 대표님은요? 네,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신성ENG입니다. 상반기에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고요.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 클린환경 부문이 올해 상반기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태양광 모듈 사업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상승하였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향 OEM 물량의 확보로 인해 해외 매출까지 증가하면서 강세를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골든벨이 울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종목 만나보죠. 바로 롯데지주입니다. 이 만년 저평가라는 지주사 꼬리표를 떼고 이 롯데지주가 이번 주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먼저 상승 배경 살펴볼까요? 네, 롯데지주는 52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2020년 저점 이후에 실적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자회사 전체의 실적 호조로 인해 상승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해졌고 특히 2021년 롯데칠성 편입 효과로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보여지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롯데주주가 계속해서 투자 매력을 뽐낼 수 있을까요? 울려라 골든벨. 이번에도 골든벨이 기분 좋게 울렸습니다. 두 분 모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뭐 좀 좋은 이야기는 아닌데요. 지수가 하락하고 또 여러 시장 환경이 좋지 않을 때에는 또 그로 인해서 추가 하락이 예상이 될 때에는 배당을 노리고 우선주나 지주사가 상승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좀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지금부터는 연말 배당을 노리고 매수세가 몰리기도 하는데요. 롯데지주의 경우에는 코리아세븐과 롯데 GRS 등 비상장 자회사의 실적이 계속해서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칠성이 연결 종속기업이 되면서 올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 예상되는 배당금이 1,500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볼 핫 종목은 바로 네옴시티 관련주입니다. 이번 주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죠. 네옴시티 관련 수혜주들이 들썩였습니다. 이 건설주뿐만 아니라 SM 엔터도 수주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네옴시티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홍해 인근에
서울의 약 44배 면적의 미래 도시를 짓는 약 5천억 달러, 그러니까 670조 가량 규모의 프로젝트를 말을 하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국내 여러 건설 관련주들이 들썩였습니다. 뭐 설계, 장비, 모든 관련주들이 들썩였는데요. 여기에 뜬금없이 SM 또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과 함께 이 프로젝트 수주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로 급부상을 했는데요. SM보다는 자회사인 SMCNC의 주가가 더 탄력적이었습니다. 사실 SM이 참여한다는 게 말씀드린 대로 좀 뜬금없긴 하지만 일단 사우디에도 K-POP 인기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들 관련 기업들이 사우디를 방문할 때 이때를 맞춰서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네옴시티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또 쏠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두 분의 의견 확인해보죠. 늘려라 골든벨. 오, 이번 주 모두 골든벨이 울렸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가도 되는 걸까요? 네, 네옴시티 테마의 상승 여력은 충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가 500억 불 해외 소재 달성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 기업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고, 네옴시티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빈살만 왕세자가 11월 방한할 예정으로 건설, 신재생에너지, 원전 등의 분야에 국내 기업의 수주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은 충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단순 기대감이 아닌 실질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로 압축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일단 먼저 개별 테마성 시세를 띈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일단 먼저 사업과의 연관성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체가 매우 중요한데요. 쉽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알아보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일단 개별 테마주들, 개별주의 경우에는 단기성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소액의 금액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런 테마성 시세의 경우에 이런 대규모 플랜트 건설에 대한 테마가 형성이 될 때는 첫 번째 시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첫 번째 시세란 이제 뭐 수급이 없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첫 번째 상승을 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렇게 신선한 종목일수록 위에 매물대도 없고 또 그만큼 좀 자극적인 소재가 되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두드러지는데 저도 이번 주에 한미글로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한미글로벌 역시 그동안 그렇게 두드러진 상승이 없다가 이번 네옴시티와 관련주로 엮이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졌는데요. 신선한 종목인 만큼 단기 시세 탄력이 뛰어나서 매수 하루 만에 15% 수익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까지 급등세를 이어갔는데요. 한미글로벌 역시 건설사업관리 종합서비스 기업입니다. 이런 신선한 종목들을 찾아서 단기 트레이딩 그리고 대장주를 꼽는다면 대형주들은 장기적인 시세를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수복 대표님이 생각하는 최대 수혜주 뭐라고 보시나요? 네,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정부도 네옴시티 수주를 위해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고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한 인프라와 주택건설 파트너가 필요한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사우디에서 8,400억 원 규모의 해수담수 플랜트 공사 이력과 함께 원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전은 네옴시티 이슈뿐만 아니라 체코, 폴란드, 영국 등의 원전 이슈도 남아있어서 충분히 상승 여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핫 종목 만나봤는데요. 두 분의 의견은 참고자료일 뿐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주식에 대한 알찬 정보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를 검색한 후 친구 추가하시면 간편하게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음 주 여러분의 계좌에도 상승의 종아 올려라. 지금까지 스타 골든벨이었습니다.